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쌌던 달러를 마구 빌려 쓴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브라질과 터키, 남아공 등은 부도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우려가 커지면서 산유국들인 중동 국가들도 비상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중동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이 하루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인상폭도 미국과 같은 0.25%포인트입니다. 산유국인 멕시코도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올렸습니다. 원자재 수출국들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고민거리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유나 금처럼 달러화로 표시하는 원자재 가격도 따라올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로 브라질과 러시아, 터키, 남아공을 꼽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신흥국 가운데 원유 같은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브라질은 최근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데 이어 자국 통화인 헤아라까지 폭락하고 있어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This evaluation now, it's already in effect on the inflation. The only two that the central bank is going to have is new hikes in the interest rate. 터키와 남아공은 달러 빚을 많이 끌어다 썼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취약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SBS 최대식입니다.